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폰을 따로 들고 왔어요. 오늘 제가 What's on my phone이라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폰은 아이폰 11, 색깔은 그린 색이에요. 애플에서는 그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색깔은 민트 그린 색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전에 스마트폰을 시작했을 때 갤럭시로 시작을 했어요. 안드로이드 폰을 오랜 기간 동안 쓰다가 아이폰 6부터는 아이폰 7, 그리고 아이폰 8, 그리고 X만 건너뛰고 아이폰 11을 사게 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의 좋은 점은 폰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는 아이콘을 제 맘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좀 슬픈 점이었는데요. 그치만 아이폰 또한 잘 쓰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 아이폰을 저의 마음에 들게 꾸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어플들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선 제폰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는 원래 클리어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때가 많이 탄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동그란 팝소켓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한 손으로 사용할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할때 그냥 보통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문자할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쓰기가 정말 편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웹사이트 팝소켓.com에서 구매를 할수 있거나 아마존에 검색해서도 살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보다는 아무래도 팝소켓 웹사이트에 디자인이 훨씬 더 많고요. 저처럼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사진을 넣어서 주문을 했는데 팝소켓.com에서 사면 가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프로모션을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팝소켓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바꾸면서 다른 팝소켓으로 바꾸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뗐다가 붙일 수가 있긴 한데 그럼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팝소켓을 계속해서 쓸것 같고요. 조만간 아무래도 지금 때가 많이 탔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스를 살 건데 그때는 이거를 옮기지 않고 제가 산 다른 팝소켓을 붙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느끼는 단점이 있다면 이 팝소켓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긴벌을 사용해야 될 때는 이 케이스를 빼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긴벌이 무게를 잘 잡지 못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 때문에 이 폰을 선택했던 이유가 크기 때문에 케이스는 다른 걸 쓰지 않고 항상 클리어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아이폰 6 사용 때부터 저는 클리어 케이스를 항상 스피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SPIGEN, 스피겐, 스파이젠? 발음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한국 회사인데 슈피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때가 타기는 하고 여기에 잔 스크래치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저는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제가 쓰고 있는 어플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락화면은 현재 저와 엄마와 조카의 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홈화면 배경화면으로는 카카오 프렌즈에서 나눠주는 여름용 월페이퍼 배경화면이에요. 이 세트화면 하나와 홈화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저는 제일 많이 간편하게 쓸수 있는 전화, 카메라, 앨범, 구글 크롬 이렇게 두고 쓰고 있고요. 첫 번째 홈화면에서는 이렇게 폴더를 여섯 가지 색깔 다른 하트로 해서 나눠서 쓰고 있고요. 폴더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 하트를 보시면 유튜브, 유튜브 스튜디오, 마이 DFS,
Capital One Music, Magic Calendar, Instagram, Yelp, 그리고 Discover 이렇게 있는데 Discover은 사실 주황색이지만 한 개밖에 없어서 같이 껴서 넣었어요. 여기서 My TFS는 토요타 차를 쓰기 때문에 매달 돈 내려고 받은 어플이고요. Capital One과 Discover은 제가 쓰는 은행들이에요. 그리고 Apple Music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제가 많이 쓰는 SNS고요. 옐프는 미국에서는 옐프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식당들이나 비즈니스들을 리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옐프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옐프의 엘리트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뷰를 잘 못 남기고 있는 상태예요. 노란색에는 노트와 카카오톡이 있고요. 노트에는 폴더를 나눠놓고 노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보통 뭔가 생각이 나면 오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리에 바로 쓰지 못하는 것들을 가끔 여기에 적어두거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써두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카트에 보시면 FaceTime, Message,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손노트, 구글 맵스, 스타벅스, 크레딧 카마, 로빈후드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블로그를 잠시 썼었던 게 있어서 아직 어플을 지우지 않은 상태이고요. 손노트는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썼던 노트들을 지우기가 아쉬워서 계속해서 두고 있는 상태예요. 구글 맵스는 제가 매일 많이 사용하는 맵이고요. 스타벅스 앱은 제가 이거로 미리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대에서 제 카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앱이고요. 크레딧 카마는 미국의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로빈후드는 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파란색 카트 폴더에는 아마존, 메신저, 웨이즈, 벤모, 앱스토어, 메일, 웨더, 페이스북, 그리고 체이스 이렇게 있는데 메신저는 페이스북에 같이 되어 있는 메신저고요. 웨이즈는 구글 맵 대신에 가끔 사용하는 GPS예요. 가끔 웨이즈가 더 좋은 길을 알려주거나 톨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구글 맵도 켜놓고 웨이즈도 켜놓고 비교할 때도 가끔 있어요. 벤모는 미국에서 친구들 사이에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어플이라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체이스는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한 뱅크 어플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카트는 Calculator, 큰 글 성경, Clock, Wallet, Voice Memos, Instructor 이렇게 있는데 Wallet은 열어보면 제 카드들이 이렇게 미리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리워드 카드 몇 가지도 이렇게 있고요. 잘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Instructor 이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언팔로우를 했을 때 확인을 하는 기능이 가장 커요. 다른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쓸모 있는 것 같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사실 음식 계정이랑 캘리그라피 계정이 있는데 정말 가끔 궁금해서 보려고 다운받아 놓은 어플이고요. 잘 들어가진 않아요. 하얀색 카트를 보시면 BSEO, Timestamp, Snow, Chimera, Photoshop Fix, Lightroom, PixArt, Line Camera, 그리고 Glow, Boomerang, Kirakira 이렇게 있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에요. VSEO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건데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진 보정할 때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는 제가 먹는 음식들 기록하는 계정이 있는데 사진에 날짜와 시간을 추가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을 가진 어플이고요.
스노우는 요즘은 잘 찍진 않지만 원래 셀카를 찍을 때 사용하는 어플이고요. 사이메라도 잘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보정할 때 쓰는 어플이고요. 포토샵 픽스랑 라이트룸은 제가 음식 계정에 올리는 사진들을 색감 조절하고 약간 블러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들이에요. 픽스아트는 보통은 사진을 콜라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고 라인 카메라는 지금은 또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진에 한글로 뭔가를 쓰고 싶을 때 아이폰은 폰트가 없기 때문에 라인 카메라에 여러 가지 한글 폰트가 많아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블로는 제가 동영상 편집할 때 쓰는 어플인데 사실 폰에선 잘 하진 않고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부메랑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 중에 부메랑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그 효과가 들어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키라키라는 예전에 사둔 건데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동영상이나 사진에 추가할 수 있는 그 사진 어플이에요. 그리고 프리뷰는 이비션이 제 음식 계정인데 제 음식 계정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 하나는 제가 아직 올리지 않은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사진들이 어우러지는지 색감이 맞는지 확인할 때 많이 쓰는 어플이에요. 그리고 DJI 미모는 제가 쓰는 김벌 사용할 때 쓰는 어플이고요. 두 번째 홈화면을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제가 나눠뒀는데 Travel Food에는 지금은 Dasher, Panera Bread, 5 Stars 이렇게 있는데 Dasher는 제가 도어대시 드라이버로 나갈 때 쓰는 어플이고 Panera Bread는 제가 요즘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 커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로 미리 주문을 해두고 받으려고 어플을 받아놓고요. 5 Stars는 이거를 사용하는 비즈니스들에서는 제가 번호가 연동되어 있어서 리워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에 여행을 갈 때 제가 여행 가는 곳에서 필요한 지하철 맵이나 아니면 에어라인 어플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사용해요. 게임 데코에는 보시면 팀샵, Fonts, Fancy K Pro, Pokemon Go 이렇게 있는데 팀샵은 테마샵이라고 카톡 배경화면이나 폰 배경화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 곳이고요. 폰츠랑 팬시키 프로는 폰트를 키보드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어플들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포켓몬고는 요즘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고요. 쿠폰 리워드 이걸 보시면 키링, 투스데이스, 아이바라, 플립, 패널 앱, 샵킥, 레쿠텐, 퓨어 리워드 이렇게 있는데 키링에는 제가 쓰는 멤버십 넘버들을 미리 놔둬서 멤버십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이거를 열어서 스캔을 할 수 있어요. 투스데이스는 티모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 가끔 프로모션 코드를 주고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쉘 주유소에서 기름을 훨씬 싸게 넣을 수 있도록 코드를 줘요. 그래서 이 뷰 리워드라는 이곳에다가 그 코드를 리딤을 하면은 보통 한 주에 25센트 깎아주는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바라는 영수증을 스캔해서 올리거나 미리 선택한 것들을 살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플립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광고지가 올라와 있어서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장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널 앱은 사실 쓰진 않는데 이거를 다운받아 놓은 상태로 걸어 다니기만 해도 포인트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리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요. 샵킥은 장을 보러 갔을 때 사지 않더라도 아이템을 스캔을 하면은 킥을 쌓아서 기프트 카드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그만큼 쌓아보진 못했고요.
라쿠텐도 리베이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폰으로는 잘 하진 않는데 라쿠텐을 들어가신 후에 온라인 쇼핑을 하시면 캐시백을 보통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할 때는 꼭 라쿠텐을 들어가고 나서 쇼핑을 하시면 보통 웬만한 가게는 캐시백이 있는데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thers에는 제가 보통 잘 쓰지 않는 앱들을 넣어놨어요. Health by my phone, Safari, Amazon Alexa, Activity, 그리고 Watch. 쓰기는 하지만 제가 굳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Calendar, 쉬운 일기, 3-line diary, 그리고 settings. 이거는 밖에 따로 뒀는데 세팅은 제가 많이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따로 놔뒀고요. 캘린더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이렇게 뒀고 쉬운 일기랑 3-line diary, 세 줄 일기 이렇게 두 개는 올해 시작했을 때는 제가 많이 썼던 다이어리 어플인데 요즘은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 기록을 버리기 아까워서 아직 이렇게 두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